신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가정생활에서 더러운 먼지가 낀다. 그러므로 친함도 없고 가정생활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생활이다. 이미 도단한 본래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본래를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본래를 기르지 않는다면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저위대한 성인은 절대 평화의 경지를 본 것이다. 모든 본래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본 성인이다. 그는 이미 망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진 자의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무엇을 하려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절대 평화의 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알며 지극히 지혜롭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지혜의 힘이 있고 계율과 맹세를 잘 지키고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고 명상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본래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홀로 걸어가고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목욕하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어나고 육체의 욕망을 떠나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피를 짜는 북처럼 곱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스스로를 자제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젊었을 때나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억제한다. 그는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한테서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다.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또는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받더라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고 화를 내어 욕하지도 않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성의 접촉을 끊고 어떤 젊은 여성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태만하지도 않은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세상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어버리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주화하니와 집에 있는 이는 거처와 생활 양식이 같지 않다. 집에 있는 이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이 출가자는 무엇을 보아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다.
집에 있는 이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절제하기 어렵지만 성인은 자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마치 하늘을 아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이는 세속을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친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가정생활에서 더러운 먼지가 낀다. 그러므로 친함도 없고 가정생활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생활이다. 이미 도달한 본래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본래를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본래를 기르지 않는다면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저 위대한 성인은 절대 평화의 경지를 본 것이다.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며 그는 참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본 성인이다. 그는 이미 망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진 자의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무엇을 하려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절대 평화의 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알며 지극히 지혜롭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지혜의 힘이 있고 계율과 맹세를 잘 지키고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고
명상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홀로 걸어가고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목욕하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어나고 육체의 욕망을 떠나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배를 짜는 북처럼 곱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스스로를 자제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젊었을 때나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억제한다. 그는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한테서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다.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또는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받더라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고 화를 내어 욕하지도 않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성의 접촉을 끊고 어떤 젊은 여성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태만하지도 않은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세상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어버리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주가하니와 집에 있는 이는 거처와 생활 양식이 같지 않다. 집에 있는 이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이 출가자는 무엇을 보아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다. 집에 있는 이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절제하기 어렵지만 성인은 자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마치 하늘을 아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이는 세속을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친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가정생활에서 더러운 먼지가 낀다. 그러므로 친함도 없고 가정생활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생활이다. 이미 도달한 본래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본래를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긴 본래를 기르지 않는다면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저 위대한 성인은 절대 평화의 경지를 본 것이다.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며 그는 참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본 성인이다. 그는 이미 망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진 자의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곳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무엇을 하려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는이미 절대 평화의 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알며 지극히 지혜롭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지혜의 힘이 있고 계율과 맹세를 잘 지키고 마음이 한 것으로 집중되어 있고 명상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홀로 걸어가고 게으르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남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욕을 하더라도 목욕하는 강가의 기둥처럼 태어나고 육체의 욕망을 떠나 모든 감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배를 짜는 북처럼 곱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스스로를 자제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젊었을 때나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억제한다. 그는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한테서 괴로움을 받지도 않는다.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고 새 음식이거나 먹던 음식이거나 또는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받더라도 먹을 것을 준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고 화를 내어 욕하지도 않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성의 접촉을 끊고 어떤 젊은 여성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태만하지도 않은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세상을 잘 알고 최고의 진리를 보고 거센 흐름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어버리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한다. 주화하니와 집에 있는 이는 거처와 생활 양식이 같지 않다. 집에 있는 이는 처자를 부양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이 출가자는 무엇을 보아도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다. 집에 있는 이는 남의 목숨을 해치고 절제하기 어렵지만 성인은 자제하고 항상 남의 목숨을 보호한다. 마치 하늘을 아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백조를 따를 수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이는 세속을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자에게 미치지 못한다.